조선문서 왔어. 선전 보고. 판에서 구간실 필요 없고 이화 여기다 넣어주고 성경적 경고 지금 회계실도 지금 필요 없고 여기다 넣어주고 그렇죠. 이 친구 포 한번 쏴줘야겠죠? 포 쏘는 거 자 이렇게 하고 싸우면 되겠죠? 아 그래요? 갑판에 있는 앙해산 초죽음이네요. 바다 위로 일단 여기 기주부터 먹어줍시다. 기주부터 문서 갔겠지 이제? 오케이. 뭐라고? 원전 원폭력 원전 원폭 이쪽 녀석 따끔한 맛을 보여주겠다. 자 한판 붙어봅시다. 자 이제 군사 투자 쫙 해가지고 먹어 치워주고요. 아유 돈이 근데 좀 부족한데 생각보다. 네 돈이 좀 쪼들리는데요 생각보다. 근데 네 조선 수군까지는 외막시켜도 될 것 같아요. 얘까지는 외막시켜도 돈 안 부족할 것 같고 얘네들은 상관없고 이제 가서 바다 위로. 오 쉣. 갔다 핵 죽여버려 죽여버려. 커르세 커르세 조생지어 커르세 끼끼끼끼끼끼끼. 올해도 갈치다. 이겼다. 좋았어. 자 조선수군 박살 냈고요. 여기 들어왔죠. 싹 계약 한번 해주고 하나 저생직매 나랑 계약해라. 좋았어. 강제 계약 당해버렸죠. 자 이제 밖에 나가면은 아마 싸우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바로 나가면 싸울 것 같아요. 오케이. 죽여 오케이 완벽해. 조선 수군을 해산했습니다. 이런 거에서 끝날 순 없다. 이 고려가 언제나 언젠가 다시 갖고 말리라. 아 이 자식 해적되겠네. 아 조선수군 해적되겠는데요 이거. 조선수군이 해적이 될 것 같네요 이제. 자 그렇다 이제 조선수 가서 수리 한번 해주고요. 해적이 된 조선수군 뭐 해적들만 다 부셔버리면 되니까 상관없고요. 자 수리 수리 자 개조해가지고 이제 다시 이걸로 바꿔줍시다. 추가 장갑 빼버리고 추가 장갑 그냥 넣자. 플린스트 세일로 바꾸고 자 이렇게 바꿔줄게요. 창고로 바꾸고 일본인 분장했네요. 네? 좋았어. 여시 인사입니다. 자
자 일단은 네 무장도 조금만 더 투자를 해가지고 무장도 더 투자할 필요 없네. 투자할 필요 없네. 사업 투자 한 번 더 해주고요. 인삼 사가지고 팔아줄게요. 인삼 인삼 이거 어디다 팔아야 되지? 여기 도자기도 파네? 인삼을 항주에다 팔자. 인삼을 이곳저곳에다 뿌리겠습니다. 4,600원? 그렇게 많이 되는 것 같지 않은데. 나치도 하찮은데 한번 읊어볼까? 서편은 황항로에 이별을 청하고 벗은 3월에 구한께 쓰고 떠나간다. 벗을 태운 배는 벗을 태운 배운 배는 아득히 먼 하늘로 사라지고 유효한 장강의 흐름만을 홀로 바라본다. 부진 장간 곤곤래 끝없는 장강의 물결은 흐른다. 누구의 시지? 200 린도 알고 있는 황항로에서 맹호연을 강릉으로 보내며 라는 시지. 형 머리 잘랐네. 네. 역시 그 시군 아는 시인데도 일본어로 들으니 꽤 다른데 중국어는 어떻게 했지? 니치 발로마 저시 워더 민피엔. 오 부진 장강 궁군래. 네 이런, 네 이런 느낌이죠. 네. 그럼 이 시는 길게 늘어진 이 백발은 우수에 가득 찬 이 마음 때문에 무심코 바라온 거울엔 어디서 왔는지 모를 백발의 노인이 비추어져 있다. 그 역시 200의 오원 절구군. 중국어다운 풍치가 느껴지는데 템포가 좋지. 장강은 읽었다 그죠. 아 네 아바콩님 안녕하세요. 짱챙총 칭챙총 아니고 네 뭐라는 거야 이거. 이렇게 발음의 차이가 있더니 중국어를 듣고 처음 알았어. 근데 갑자기 시를 다 읽고 무슨 일이야? 이거야. 아이그라. 금동의 천 앞에 언젠가 보여준 적이 있었지. 200의 우사시가 읊은 200의 시를 나타내고 있었어. 그래. 패자의 증표를 찾기 위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 분명한데 아직 아무것도 알아낸 것이 없어. 중국에 뭔가 감춰져 있단 말인가? 칭칭경? 일단 그렇다면 이제 나갔네. 자동 이동. 저기 오사카로 갈게요. 빨리 구루시마의 쪽도 제가 볼 땐 죽여야 될 것 같거든요. 구루시마의 쪽도 빨리 죽여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네 돈을 좀 더 모아줘야겠죠. 여기를 다 먹기에는 아직까지는 돈이 좀 부족해요. 여기를 다 정복하기 전 정복하기에는 돈이 좀 부족합니다. 돈으로 갖다 다 그냥 네, 집어 삼켜야 되는데 돈이 살짝 부족합니다. 대일본 제국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없다. 고르시마 이쪽이요. 나 승부를 내자. 하자 그 전에 돈부터 벌고 승부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돈부터 벌고 승부를 내도록 할게요. 자 청주 좀 사서 청주랑 상감소 좀. 김켄쇼프 구루시마 죽여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구루시마 죽여도 돼요. 네.
여기 나오는 애들 다 죽여도 됩니다. 다 죽여도 돼요. 아이고, 인삼이 너무 비싸가지고, 네, 돈이 별로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인삼 말고, 제가 볼 때는 그냥, 네, 도자기나 열심히 사가지고, 딴 데다 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남아에다가 팔던지, 어디다 팔던지, 일단, 네, 그냥 막 미친 듯이 도자기만 돼 열심히 팔아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삼이 너무 비싼데, 지금? 왜 이렇게 비싸지? 약재, 인삼 말고 다른 여기 주변에서 나오는 약재 없나요? 약재가, 저거를 이제 상쇄해줄 약재가 하나 필요할 것 같은데. 약재가 없네. 나쁘지 않지. 소금이랑 설탕 갖다 교여 갈까요? 소금 설탕? 괜찮으려나 이거? 여기 설탕 팔 텐데. 쌀하고 설탕 있죠 여기? 그렇게 큰 돈은 안 되네. 설탕 자체도 되게 조금밖에 못 사네요. 여기 점유율이 낮아서 그런지. 결론은 빨리 돈을 벌어가지고 구루시마부터 빨리 죽여야겠죠. 지방함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대형 정크 뽑아가지고 다섯 대 더 뽑아가지고 지방함대 한 번만 띄우면은 네, 끝나죠. 네.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쭉쭉 쉽게 진행할 수 있으니까. 돈 어느 정도 상세가 되니까. 설탕 가격을 내리기 위해서 최대한 내 소금을 많이 사줍시다. 상업 투자 좀 해줄까? 돈 한 100만원 정도만 있으면은 여기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죠? 돈 한 100만원 정도만 있어도 동아시아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67만? 67만 있으니까 조금만 더 모으면 아마 다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쌀 좀 사주고. 무사시 레벨업.
왜요 왜요? 왜 갑자기 참고 계신데요? 이거 쌀 팔아버려야겠죠? 도자기를 갖다가 저기 동남아시아 아닐라이다 고전 게임대예요. 무슨 고전 게임대? 카카오에서 고전 게임 대회를 해요? 육두부 좀 사주고 금 나머지 두 개를 사서 동아시아 쪽으로 올라갑시다. 나에다가 이거 다 팔아줄게요. 설탕이 좀 돈이 되는데 설탕을 많이 못 사니까 아쉽네. 여기도 좀 발전되면 되라고. 아 아니야 투자 나중에 하자. 투자는 얘네들 다 죽이고 나서. 대두를 갖다가 사가지고 저기다 팔아줘요. 소금을 사다 팔아요. 설탕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소금을. 인삼 가격은 언제 떨어지려나? 안 떨어지려나? 네, 머리가 왜 그러신가요? 네? 이거 네, 샀습니다 하나. 캐릭터와 혼연일체가 되기 위해서 네, 여기 나오는 상인들과 혼연일체가 되기 위해서 이라쇼이마세! 여기 나오는 네, 일본 상인들과 혼연일체가 되기 위해서 네, 하나 샀어요. 재밌게 보고 계시면 추천, 질찻, 풀친, 구독, 좋아요,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손바닥 버튼, 추천, 검지, 엄지척. 네, 근데 네, 이거 네, 좀 세팅을 다르게 해놓으니까 이거 지금 이게 파란색이어가지고 왜 파란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머리 쪽이 파래요. 일본에서 만든 건데 네, 원래 네, 일본인들 머리가 파랬나봐요. 파란데 저것 때문에 이제 네 조금 크로마키를 조정을 했더니 제 움직이면 뒤에가 좀 막 나와버려.
3 유럽에 팔면 돈 많이 받겠죠. 근데 네, 유럽까지 지금 못 가요. 지금 동남아 조금이라 동아시아밖에 못 들었어요. 동아시아도 아직 저는 다 네, 정복이 안 됐기 때문에 부르시마에 쪽이 남아있거든요. 조선 수군은 아까 전에 멸망시켰고요. 지금 이제 부르시마에 쪽이랑 싸워야 되는데 체렌코프 현상으로 파란 머리가 나온 것 같다고요? 무슨 현상이죠? 정말 있는 현상입니까 그게? 아 지금 혹시 근데 티라우스님 혹시 계십니까? 티라우스님 혹시 계신가요? 뭐야 이거 5등급인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돼있지? 설탕 왜 이렇게 돼있는거지?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건가? 노란색으로 나오네? 야 노란색으로 나오는데 투자 좀 해주자 그러면. 투자 좀 해줄게요. 왔다갔다 하면서 돈 좀 벌어줍시다. 근데 이거 끼니까 머리가 꽉 끼는 것 같아. 머리숱이 많아가지고 그런지 머리가 꽉 끼는 것 같아. 노무나가의 야망 천산기 기억해 두겠습니다. 노무나가의 야망 삼국지 같은 게임이죠. 지금 다섯 대니까 최소 50만원은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배에다가 그거 뭐냐 포 달려면은 최소 지금 50만원 깨지니까 지금 50만원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봐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150만? 150만 정도는 모아야지 이제 싸움을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생사 좀 사가지고 저기다 야망 여긴 진짜 돈 벌기 좀 힘들다. 여기 아프리카하고 신대륙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돈이 훨씬 안 벌리는 것 같아. 여기다 설탕 한번 팔아볼까요? 와 여기다 파니까 3,600원인데? 오지고 지르고 레리고 자 도자기 잔뜩해서 동남아에다 팔아 치워줍시다.
이거 오늘 엔딩 가능하냐고요? 아니요. 불가능하죠. 생각보다 길어요, 이거 게임이. 지금 최단의 루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길어요. 키라스님, 그리고 네, 토요일날 오시는 거 네, 광명으로 오시면 되고요. 광명으로 오시면 되고 몇 시 정도에 오실 건가요? 한국어 시세를 외운다기보다는 자 이렇게 원래는 교역을 하려면 이게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호품이면 기호품끼리, 기호품이면 기호품끼리, 뭐 신료품이면 신료품끼리 이렇게 왔다 갔다하면서 교역을 해야지 이게 물가가 안정되면서 네 거래를 할 수 있거든요. 차익이 남게끔 거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육두구를 사잖아요. 육두구를 잔뜩 사요. 그러면 이제 육두구가 부족해지니까 가격이 오르겠죠? 제가 막 잔뜩 사드렸으니까. 향신료가 가격이 올라가겠죠? 가격이 올라가요. 향신료가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천주에다가 판다고 쳐요. 천주에다가 육두구를 팔아요. 그럼 천주에 향신료 가격이 떨어지겠죠? 근데 천주에서 또 다른 육두구 말고 다른 향신료가 있어요. 그러면은 육두구를 팔고 나면은 향신료 전체 가격이 떨어지니까 육두구 제외한 다른 향신료 거기서 살 수 있는 이 항구에서 살 수 있는 다른 향신료가 가격이 떨어져서 나오겠죠. 그걸 사요. 사가지고 네 또 방금 전에 마닐라 가가지고 육두구 말고 다른 향신료를 갖다 팔아치우면은 육두구 향신료가 싸지겠죠. 네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교역을 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네, 기본인데 여기는 그런 거 할만한 게 별로 없어요. 차익이 많이 났는 네 그런 네, 똑같은 목이 없습니다. 몇 시쯤 갈까요? 제가 맞춰 갈게요. 점심 저녁. 그러면은 근데 토요일 날 만나면 좀 애매한 게 토요일 날에 밖에 사람 많아 가지고 인싸들 많아 가지고 또 인싸들한테 또 치어다니면서 이래 가지고 일단 네 토요일날 에스트님은 안 오신다고 그랬어요. 에스트님은 못 오신대요. 네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네 못 올 것 같다 그러셨으니까 네 토요일 말고 다른 시간도 상관없거든요. 토요일 말고 굳이 다른 시간도 상관없긴 해요. 그리고 뭐냐 한 네 점심쯤에 만나가지고 점심을 먹는 게 좋지 않을까. 코스요리 둘이서 그냥 네 한번 오지게 먹어볼까요 한번? 아니면은 네 저번에 그 뭐냐 그 망씨랑 같이 갔던 북촌갈비 거기나 갈까요? 거기도 나쁘지 않은데 마카오 가자. 양념갈비 제 코스 요리를 먹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네 양념갈비를 먹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네 소고기 무한리 필집을 먹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네 아 네 갓겸 하고 있습니다. 차 좀 사주고 여기 도자기도 파네요. 도자기 사주고 라이치 이게 뭐지? 라이치 라이치가 뭔지 모르겠네. 왜 오른쪽 아래에 왜 무도사가 있다고요? 무도사 아니고 네 일본 옛날식 머리입니다. 네. 옛날 사무라이들 머리. 옛날 무관들 머리죠 무관들. 지금 벌써 생각보다 금방 모으네. 생각보다 돈 네 빨리 모으네요. 자. 마카오 쪽에 지금 페레일라 상해가 5% 먹고 있는데 요거 네 일단은 가가지고 원전 원포기 쪽 여기 일단은 95% 만들어줍시다.
아우님 드시고 싶은 쪽으로? 티라우스님이 오시는 거니까 티라우스님이 결정해주세요. 그럼 제가 네. 자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자 갈비 양념갈비집 양념갈비 무한리필집 그리고 네 고기 무한리필집 그 소고기 돼지고기 무한리필집 그리고 네 중국집 코스요리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네 버거킹 아 버거킹 방송 안되지? 버거킹 안돼 맥도날드 네 4개 중에 하나 골라주세요. 그러시면은 제가 네 그 4개 중에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사무라이 일본 봉건시대 지방 용수에서 봉사하는 무관대 중국집 코스는 잘 알고 가야 된다고요? 아 그냥 가서 달라가면 되지. 이거 사주고 가자. 오사카에다 팔아줍시다. 갈비 무한리필도 먹고 싶긴 한데 저번에 갔어서 갈비 무한리필 진짜 맛있긴 해요. 맛있긴 진짜 맛있습니다. 코스 요리 근데 아 근데 네 중국집이 제가 네 맨날 싼 집만 찾다 보니까 네, 코스 요리 하는 데가 별로 없어가지고 소화동 쪽에 하나 있다고는 하는데 네 약간 거기도 약간 중국집인데 무한리필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소화동 쪽에 하나 있다는데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맛이 그냥 그냥저냥이어가지고 가기도 조금 애매할 것 같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곳을 골라야 되는데 비싸도 상관없으니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 그죠? 머리에 피가 안 통하는 것 같다고요? 아니요 통해요. 중국집은 다 대강에서 그렇다고 예전에 카카오에서 방송하던데 그 중국집 거기 갈 수도 없고 가가지고 가가지고 또 파스세트 달라고 했다가 막 정색하면 어떡하지? 카카오 접었는데요 막 이러면 진짜 진짜 펄쩍할 것 같은데 가가지고 머리 뭐냐고요? 일본인 그 자체가 됐습니다. 자, 여기 나하로 가서 진짜 열심히 돈 벌고 있어요. 저녁에 광명 CSI 가면 안 되나요? 거기에 제가 들어갈 자신이 없네요. 제가 들어갈 자신이 없어요. 거기 막 내 어깨 형들 막 나와가지고 구하는 거 아니야? 난 뭐야? 저리 꺼져! 그냥 발로 와서 차버릴 것 같은데. 오빠들 저 오빠들 이상해. 저 손님들 이상해. 그래가지고 네. 그래 알았어. 응, 내가 쫓아내줄게. 그러면서 네. 와가지고 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비싸졌냐? 설탕이 사이대장을 데려가면 이긴다고요? 살찐 것 같다고요? 네 살 좀 쪘어요. 살 좀 다시 빼야 되는데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큰일이에요. 막 내 다이어트 수술 받는 것 중에 막 위 잘라내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위를 갖다 좀 잘라내면은 들어가는 양이 줄어들어가지고 조금 먹게 돼가지고 살이 덜 찐다고 하더라고요. 세티님 안녕하세요. 신해철이 그거 받다 죽었잖아. 아 진짜요? 그런데 역시 네 우리 몸은 그냥 가만히 냅두는 게 최고입니다. 저 한번 네 그 뭐냐
아랫배 살짝 가른 적 있었는데 수술 때문에 요번에 4kg 빠졌다고요. 왜요? 왜 4kg가 빠졌죠? 만약에 중국집 코스 요리 찾아보고 없으면 그냥 갈비 먹으러 갑시다. 진짜 열심히 사시나 보니. 얘 힘들면 좀 쉬엄쉬엄 하세요. 네. 힘들면은 네, 쉬엄쉬엄 하시고 만약에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회사 나와버리면 돼요. 회사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만약에 뭐 부양할 내 아내와 아들 딸들이 있다면 모를까. 그런 게 아니라면은 반달곰탱이님 그건 아닌데요. 반달곰탱이 와가지고 자꾸 뭐라고만 하고 이거 반달곰탱이님 얼굴 진짜 제일 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이야. 어떻게 생겼을까. 맨날 얼굴 공개하라고 해도 공개를 안 해. 네, 얼굴 안 보인다고 저런 식으로 얘기하고 다니는데 네,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거든요. 왜 외국 모자냐고요? 일본인으로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대일본 제국에 두 개의 태양은 없다. 하나의 태양으로 가리자. 이제 구루시마의 쪽을 죽이려고 할 겁니다. 죽일 겁니다. 이제. 태양이 눈부시는 지구는 두 개. 하나만 지킨다. 왜? 피곤하니까. 공해와 파괴를 무엇을 찍으다며? 기억이 안 나. 초능력 반지로 없애줄 거야. 얏! 물고기 상인님 안녕하세요. 싹 팔아주고 슬슬 전쟁 한번 해볼까요? 슬슬 이제 한번 네 박살내 봅시다. 슬슬 여기 박살낼게요. 잘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수 일단 저장하고 와타나베 무사시가 네 어떻게 저걸 죽이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완벽해. 죽여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선은 이미 부셨어요. 조선은 이미 부셨습니다. 조선은 이미 해체 완료했습니다. 조생마 와레와레 도모노다. 끼끼끼끼끼끼끼. 요시. 뭐야 유리안, 너 뭐하는 거야? 자, 일단 이 친구 여기다 넣어주고, 자, 회계실에 샤를르도 여기다 넣어주고, 여관에서 한 3일 쉬어주고요. 3일 쉬어주고, 오케이. 살짝 아직도 부상인가 보네. 부관실 잠깐 들어가서 현장 보고 부르시마 이쪽 다시 가판에다 넣어주고요. 개인실에 뭐야, 선원이 모자르다고? 왜 선원이 모자르지? 시켜주고 자, 어디서부터 먹으면서 가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마카오를 가서 아니야 일단 여기 나가사키부터 가서 나가사키부터 가서 여기를 막아주자. 나가사키부터 가가지고 막아줍시다. 야, 얘네들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숙박. 3일 숙박하면 이제 가겠죠? 하루 숙박. 난데 저! 완전 원폭 일종 녀석! 따끔한 맛을 보여주겠다! 뽑았어. 덤벼, 이제 지금. 자, 이제 전쟁 시작됐죠? 여기부터 일단 먹어주고요. 주랑. 자, 구루시마의 쪽, 이쪽에 있으니까, 저는 오사카를 일단, 네, 빠르게 먹어줍시다. 빠르게. 나가사키 격파됐다고? 나가사키가 격파됐다고? 그럼 말도 안 되는. 네, 나가사키가. 자, 군사 투자. 7. 자, 여기 먹고. 주랑. 자, 나가사키, 네, 다시 먹으러 가야겠죠? 좋다로 좋은 점에 뺏을 수 있는 건데, 아, 그래요? 없어요? 네. 하! 와타나베 이치조쿠노! 이끼노코타 야츠가! 화폐를 전해주러 일부러 왔단 말이냐! 네, 반갑게 받아주지! 난다, 토! 따라봐, 기싸마가! 아, 거래야, 거래야! 아, 와타나베상! 이사시부리! 우리들은 부탁을 받았을 뿐이었어. 소크로 따키다에게 말이다. 근데 무사시, 혹시 다키타라는 자를 알고 있는 거야? 네, 숙부님이다. 그 자상하던 숙부님이. 아니, 원수가 누구라는 사실을 안 이상한 내겐 숙부는 없다. 조심하라, 못 질러. 내 쪽에 원수를 갖고 와야겠다. 끼끼끼끼끼끼. 어디 해볼 테면 해봐. 자, 붙어줍시다. 어, 야, 여기 있냐?
가야지. 안 돼! 이긴다고요? 아니 어떻게 이겨! 백병전이 이긴다고? 어 뭐야 경장이 폈는데? 어 이제 아! 살려줘! 다스켓 그래! 아! 야! 이기냐? 설마? 이겼다! 이겼다! 졌어! 말도 안 돼! 심하네. 손나 빠가라. 웃어 나 웃어. 돌아갑시다. 아니 누가 백병전하라고 한 거야? 아니 말도 안 돼. 어떻게 이기라고 백병전하라고 한 거야? 너무하네. 장비 없는데 어떻게 이기라고. 아니 왜 로드를 하냐고요? 아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또 이거 언제 또 복구하고 앉아있어. 언제 복구하고 있어요 이것도. 아... 기다리고 있으면은 뭐야. 아 뭐야 이거 아직 설정 전이었어? 귀찮게 하네. 열받아. 치쇼. 다시. 아무 레벨업이 너무 안 돼 있다고요? 뭐 항해할 줄 몰라요. 아니 항해 잘하는구만.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 항해 잘하고 있구만. 열받네. 레벨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모자 벗어 탈모 온다. 탈모 안 해요. 탈모 올 리가 없어.
기다렸다가 오케이. 자, 한판 붙어봅시다. 이제 군사 투자해가지고 여기서 한 3일 숙박. 여기 올텐데 분명히 한번 더 해주고요. 무장도 5,500이면 안 지겠죠? 이렇게 해놓고 출항하자. 컴퓨터가 사실 레벨 엄청 빨리 오르는 건 맞아요. 야, 왜 여기 있어? 일단 살짝 빠져나와서 여기서 싸워줍시다. 쟤네들 왜 이렇게 잘 쏘냐? 나도 중캐논인데 왜 이렇게 안다? 대형전 그 쓰레기야! 네, 일본인 맞아요, 쟤네들. 하다 보면 두 대 정도 부서질 수도 있지. 뭐 한 대 더 남았어. 퍼펙트. 이렇게 싸우면서 이제 경험치가 올라가는 거죠, 결국은. 군사 투자 해주고요. 이래야 정상이지. 자, 지금 두 개 부서지긴 했는데 괜찮아요. 부서지긴 했는데 대형 정크. 아까 ABCD까지 했었지. 대형 정크 이고 어우, 야, 돈 좀 많이 깨지는데, 이거? 돈 좀 많이 깨지네? 하지만 괜찮아요. 네. 힘은 사면을 넘고, 기는 세상을 호령했으나, 천시를 얻지 못하고, 이제 에마마저 나의 가슴 아프게 하는구나. 파워가 해야에서 옆은 노래군. 어디서 배운 겁니까? 얼마 전에 어떤 노인에게서 배웠지요. 이상한 노래입니다. 처음에 그렇게나 못하게 나가더니, 뒷부분은 마치 다른 사람이 지은 것 같으니. 상호의 유품이 잠들어 있다고? 알겠어. 기회가 되면 찾아보도록 하자. 자, 술을 대접해 주고요. 자, 부르시마의 쪽이 이쪽으로 왔네요. 일단 나아 먹어주고요. 이제 나아 먹어야지. 싸우는 거 아니겠지? 이거 근데 포격이 내 실력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운 아닌가요? 그냥? 네,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포격에 뭐 따로 실력이 있어? 캐로네이드 아닌 이상. 네, 컨트롤도 어차피 사거리는 똑같아가지고 맞는 건 똑같을 텐데?
끝났냐? 쉬, 뭐야 이거. 여기 한 번 더 투자해주고 여관에서 조금만 숙박해줄게요. 구루시마가 여기 쳤네.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은데? 아니구나, 저쪽으로 가네. 와카오 쪽으로. 일단 저는 그러면은 오사카를 먹어주도록 할게요. 오사카. 뭐야, 바로 앞에 있어? 상대편 옆구리 쪽으로 안 붙고 뒷부분에서 때려줘야 된다는 그 얘기죠?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구루시마 배가 철갑선이 있어서 좀 얘네들 저기. 얘네들 왜 이렇게 멀리서 쏴? 뭐냐 저거? 캐로네이드 가지고 있나? 얘네들 캐로네이드 들고 있는 것 같은데? 멀리서 쏘는데 되게? 자, 일단 먹어주고요. 무장도 좀만 더 올리자. 군사 투자 한 번만 더 해서 좀만 더 올리고 선원 편성 구루시마의 쪽 이쪽에 하나 있죠? 어 잠깐만! 야 싸우면 안 돼! 아 빨리 싸 빨리 싸. 잘 좀 쏘라고. 이렇게 안 맞어. 아니 안 맞아요. 안 맞어. 맞으라고요 아저씨.